대전의 대표적 낙후 지역으로 남아있던 동남부권이 지역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새롭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산업과 물류의 거점으로 떠오르면서 유망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습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우정사업본부가 남대전 종합물류단지 내 중부권 광역우편물류센터에 첫 삽을 떴습니다. 연면적 2만 6천여 제곱미터를 차지하며 연간 2억 개의 소포를 처리해 내년 하반기부터 연인원 13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중부권에 허불어서 지역경제 창출에 큰 효과가 있으며 매년 1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막대한 개발비만 사장시킨 채 10년 가까이 거대한 빈 땅으로 방치되던 남대전 물류단지의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물류업체를 포함해 제빵과 과자, 철강 공장에 이어 우편물류센터까지 30여 개 기업과 유통시설이 촘촘히 들어서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준공을 앞둔 하소산업단지도 벌써부터 유망 기업들이 속속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2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로 유동인구 증가와 세수 확보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그 남대전 물류센터가 지금 많은 물류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계성을 발휘하면은 지역 경제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남부권의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지지부진한 하소산업단지 진입도로 조기 개통이 시급합니다. 근로자 복지관이나 기숙사 건립,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출퇴근 시 대중교통 버스 노선 확충도 필요합니다. 근로자 복지관 건립이라든가 출퇴근 시 그분들을 위해서 버스 노선 개편 그리고 여성 근로자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 금산군의 추부와 복수 산업단지를 연계한 산업벨트를 조성해 금산군과 대전 동남부권을 일일 생활권으로 묶을 경우 낙후된 원도심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